어렸을 적 저는 신의 존재하심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때까지 배웠던 과학의 울타리에 갇혀서 진화론으로 인해 인간과 동식물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믿고 있던 안타까운 제 모습이지만 그 당시 저는 오랜 시간이 주어지면 아무리 작은 확률이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와 닿았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3장 4절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확률은 수학적으로 존재할 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계 이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시계 부품들을 절구에 넣고 계속 휘젓다 보면 부품들이 우연히 잘 조립되어 하나의 시계가 될 확률이 수학적으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기 힘든 무언가 거대한 것이라면 괜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곤 합니다. 예전 저도 수만 년, 수억 년의 오랜 시간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다양한 암석, 바위 등이 녹아 흘러 섞인다고 생명체가 탄생하지는 않습니다. 또 진화론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연속적인 진화의 증거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원숭이와 사람이 비슷해 보일 순 있지만 다른 종류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원숭이 종류는 진화해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를 가지는 수많은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이 두 구절의 말씀, 히브리서 3장 4절,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자의 존재를 믿게 하였고 신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상 다음 단계로 누가 진정한 신인지 찾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잉글랜드에 있는 영국 성서공회 건물에 들어가면 로비에 큰 성경이 펼쳐져 있고 오늘의 말씀이라고 적힌
구절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영국에 있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일하고 있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기적으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셨고 드디어 2014년 10월 박사 논문을 심사하기 위한 바이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이바는 유럽 대학원에서 졸업을 위한 마지막 최종 심사입니다. 미국에서는 디펜스라고 불리는데 디펜스는 연구를 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하기도 하지만 바이바는 연구의 마지막에 단 한 번 있습니다. 몇 분의 외부 교수님들을 모시고 자신의 연구를 설명한 뒤 질의응답 형식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는 영국 성서공회의 건물 1층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 아일랜드로 떠나기 전 로비에서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앞은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두렵고 급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만히 있어 주님의 여호와 되심을 보라고 하십니다. 시험을 보기 전 지도 교수님께서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바이바라는 시험이 다가왔던 저에게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동안 붙들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기적으로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도 교수님께서도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는 마음, 만약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지도 교수님이셨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참여하셨던 다른 외부 교수님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의 여호와 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5년 한국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기적으로 주님께서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제 길을 인도해 주셨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2008년
분당 우리 교회에 등록했었기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분당 우리 교회를 가려고 하였지만 기존 신자는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다른 교회들을 찾아보다가 집에서 멀지 않은 곳,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원천교회로 가기로 거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교회를 정하기 전 우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잘 알던 분당우리 교회 김성원 목사님께 인사드리기 위해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선 예전 제가 살던 임해교구 목사님이셨는데 행정을 맡으신다고 해서 행정 목사님으로 옮기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뵈었을 때 아직도 행정 목사님으로 계신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들과의 만남보다도 서류와 친해야 하는 쉽지 않은 자리에서 성실히 맡은 바 일하시는 목사님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목사님께 인사드리며 얘기를 나누는 중 예전 등록교회는 기존 신자였어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고 듣게 되었고 분당 우리 교회에 좋은 추억이 있던 저희들은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저녁 정말 오랜만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틈틈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뻤던 막내 외삼촌 가족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드림센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문 앞에 성결구절 책갈피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번 연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그 중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이었습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에도 동일한 말씀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앞에서 설교하시던 이찬수 목사님께서도 분당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며 동일한 구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만 받은 특별한 말씀이 아닌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솔직히 모두가 동일한 말씀이어서 말씀에 대한 기대가 좀 떨어졌지만 그 구절을 보면 볼수록 다시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말씀으로 와 닿았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은 내가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기적들로 너희를 이끈 것은 너희가 세상 것들을 바라며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의 길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적들로 이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가 많은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와 닿았습니다. 우리의 길을 되돌아보면 분명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저도 부족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붙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너무나 큰 세상 것들과 비길 수 없는 천국의 백성됨을 약속받았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더블린 한인교회를 다녔고 영국에서는 바스 한인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살던 지역은 스윈던이었습니다. 스윈던은 백인들이 주로 사는 잉글랜드의 도시입니다. 레딩과 바스 그리고 옥스퍼드로 각각 기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 스윈던에서 한인교회를 찾았지만 스윈던이라는 도시에서 한국인이라고는 저희 가정과 예전 삼성에서 일하시다가 스윈던에 자리를 잡으신 안 부장님 가족밖에는 한국인이 없었습니다. 안 부장님 댁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스윈던 내에 제가 있던 지역인 웨스틀리라는 마을에서 로컬 교회를 찾았습니다. 약 30명의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웨스틀리 초등학교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영국의 교회가 죽어간다고들 들었는데 정말 목사님이 부족해서 저희 마을 교회를 포함하여 4개의 교회를 한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외에는 마을 분들이 돌아가며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역시 모국어로 드리는 것이 주님께 정말 마음을 표현하기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예배를 드리니 머리로는 이해가 가도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마음 깊숙이 와 닿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어 예배를 찾게 되었고 가장 가까운 곳에 한인교회가 바스라는 도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오전에는 웨스틀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기차를 타고 바스 한인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5년 새해를 맞아 바스 한인교회에 갔을 때 새해에 주시는 말씀이라며 말씀 구절 책갈피를 한 사람 한 사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 60장 20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내 해가 되시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라. 이 말씀 구절을 받은 때에 우리는 한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저와 아내, 아이들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갈 필요가 생긴 때였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내 슬픔을 마치시고 또 영원히 내 빛이 되어주시는구나, 힘을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에게 슬픔은 없다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셨을 때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인해 우리는 그 어려움 너머의 기쁨을 보고 지금의 고통도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2015년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 사용할 전화번호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니 KT, SK, LG 이렇게 세계 통신사 외에도 알뜰폰이란 것이 생겼더군요. 대리점에서 가장 가격이 싼 CJ 알뜰폰에 가입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좋아하는 번호는 0828이라는 번호입니다. 제 생일이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어서 가능하면 이 네 자리를 마지막으로 가지는 전화번호를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일이 가능한 번호는 이미 많은 사람이 쓰고 있어서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사님 교회에서 새해 예배를 드리며 받은 말씀인 이사야 60장 20절 말씀을 사용하여 6020을 쓰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번호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일까요? 마지막을 원하는 번호를 하게 되니 이번에는 중간에 내 자리도 의미 있는 번호를 넣고 싶었습니다. 전 전화번호에 제게 의미 있는 말씀 구절을 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하나씩 떠올려보며 번호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원래는 전화번호를 고르기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원하는 마지막 번호를 골랐을 때는 중간의 번호는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고를 수 있게 해주지 않는데 저를 담당하셨던 CJ 서비스 센터 분은 1시간 이상 저와 통화하시며 제가 원하는 번호를 부르면 가능한지 아닌지 찾아주시고 또 저에게 가능한 번호가 무엇이 있는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그분께 전달해 드릴 수도 있었고 그분이 주님을 만난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이사야서의 65장 13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용과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모두를 만족시키는 구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65장 13절의 내용은 주님의 종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다고까지 한 은혜 입은 종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의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인 저희들, 즉 주님의 종된 저희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땅 가난한 곳에서 굶어 죽기도 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며 말씀의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러한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잠깐 살다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영원을 두고 보았을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육신에 대한 것, 누구나 반드시 경험할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할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종된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즐거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 두 개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로 선교회고 다른 하나는 인터콥입니다. 세계로 선교회는 2000년 대학교 방학 기간 중 한국에 들어와서 세계로 선교회 형제님들과 아파트 훈련이란 것을 함께하며 신앙을 키웠고 지금도 이 형제님들과 관계를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콥은 2003년 포항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할 때 수요일마다 학교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인터콥에 계시는 최바울 목사님께서 저희 예배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함께 포항공대 수요예배 찬양팀을 섬기던 형제 자매님들이 인터콥 비전스쿨을 받게 되면서 저에게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심어준 선교단체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인터콥 비전스쿨을 꼭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세계로 선교회에서는 관계를 통한 양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저희 경우 처음에는 동원 형제님이 그리고 그 이후 한필 형제님, 주호 형제님을 이어서 지금은 종주 형제님께서 제 신앙의 선배로서 저를 양육해주고 계십니다. 2008년 대전에서 분당으로 이사온 후 종주 형제님과 형수님 그리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다른 세계로 선교회 몇몇 부부들이 모여서 함께 부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성경 공부를 통해 2015년
세계로 선교회 수양의 소식을 듣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말씀 중에 마가복음 4장 19절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의 내용은 가시밭에 뿌리운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 와닿는 큰 찔림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들이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개개인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처음 길가에 뿌리운 씨는 고집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기로 마음먹은 자들, 즉 성경에서 그 마음이 강퍅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리운 씨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경우 모태신앙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한순간에 믿는 경험을 하고 뜨거운 분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분들은 또 다른 경험이나 고난에 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은 비록 지금 뜨겁지 못할 수 있으나 꾸준히 말씀을 듣고 신앙을 키워온 내공이 있어서 한순간의 고난이나 경험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약한 부분은 제게 다가오는 고난도 있겠지만 제 걱정과 욕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에 걱정될 때, 재리의 유혹에 흔들릴 때, 그리고 제 마음에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씨가 되기 위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해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크리스찬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직 저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되어 주심에 대한 큰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잠깐 만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계속 알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왠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너희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내가 천사들과 다시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이 부끄러움에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없었던 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아직 부족한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될까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했기에 받을 수 있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은 주님으로 인한 핍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꺼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내가 전했기에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어도 아무리 부족한 나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선물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8장 38절을 묵상하며 제 삶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로 인하여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라. 그때 떠오르는 말을 하라. 이 말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라.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끌려갈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기에 종종 불편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영광을 크리스찬의 악한 모습으로 가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 나의 욕심과 세상 권세 잡은 자들로 인하여 죄된 모습이 드러나곤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기에 내 안의 죄에 대하여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귀신들은 우리를 정죄함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좌절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나 어려움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2013년 여름 더블린에 있는 한양이라는 식당 지하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한인 크리스천들이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 한국교회 예배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영국에 있는 세계성서공예연합회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력을 보니 함께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인터뷰를 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는데 감사하게도 인터뷰를 위해 영국에 오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대줄 테니 한번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들어갈 때는 비자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아일랜드로 들어갈 때는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제 경우 아일랜드 비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려움 없이 세계성서공회에 가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성서공회는 영국 성서공회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2층에는 영국 성서공회가, 1층에는 세계성서공회가 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가면 큰 성경이 펼쳐져 있고 오늘의 말씀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터뷰를 기다리며 삶의 의미, 삶의 목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던 중 오늘의 말씀 구절인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내용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간증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내 삶의 경주를 마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몇몇 성경 버전에는 뒷부분에 이 일을 행할 때 기쁨으로 내 삶의 경주를 마칠 수 있다는 부분은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제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목적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제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제물로 저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연히 이 가장 큰 은혜도 간증하지만 제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순간들을 뒤돌아보면 정말 은혜였음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큰 은혜들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들을 간증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삶의 경주를 마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누구나 뒤돌아보면 자신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연과 호의 등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만나게 된 것은 저에게 의미 있는 숫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가지씩은 가지고 계시는 생일을 숫자로 나열한 것입니다. 저는 자주 말하고 듣게 되는 제 전화번호에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을 넣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삶에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제 전화번호 뒷자리는 0828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로마서 8장 28절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내용은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살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히려 더 잘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결국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말씀 구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직 사랑을 잘 모르더라도 그 사랑 속에 있기에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선택한 우리를 그분께서는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님,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주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개개인에게 다양하게 가장 선하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그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표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이미 준비된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만나교회를 알게 된 것은 2009년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기도할 장소가 따로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중에 교회를 가보면 본당 문은 잠겨있고 기도실이라고 지하에 만들어 놓은 것을 가보면 위험하다고 자물쇠로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기도의 장소를 찾던 중 만나교회를 가보게 되었고 만나교회 본당 뒤편에 자리 잡은 기도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만나교회는 저녁 시간에도 본당 문과 기도실 문이 열려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은 회사를 마치고
만나교회 기도실에 가서 한 시간씩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감사한 기도의 장소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더 알아보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것과 MEM 영어 예배를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생긴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자신이 좋아하시는 말씀 구절이라고 설교하시면서 로마서 8장 38절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구절도 제 삶에서 붙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의 내용은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 되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몇 마디 말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단지 말로써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던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흠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제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삶 가운데 죄책감, 외로움, 고통, 고난, 염려 등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분께 의지하고 안기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받아주실 것입니다. 2016년 여름 분당우리 교회를 통해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인도하시는 차오 유나 부부 선교사님이 세나파티에서 사역을 계획하고 계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인도 내에 있는 마니푸르주, 그 안에 있는 세나파티 지역과 우이남 마을에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도 내 여러 종족 중 하나인 나가 종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인도에서 제일 높은 보그마율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80% 이상이 크리스찬인 나가 종족은 우리나라 정도의 인구와 땅을 가졌고, 인도, 중국, 미얀마 등에 걸쳐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도와 미얀마 등에 교회들을 세우고 주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80%가 넘는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 이미 믿는 자들을 더욱 견고히 세우는 사역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인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나가 종족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 땅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견고히 세운다는 생각은 제 교만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제가 주님 앞에 다시 견고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보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그리고 모든 민족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떠날 때 예전 성서 공회에서 선물로 받은 신약성경 MP3 플레이어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선교 목표 중에 하나로 신약성경을 한번 다 듣기로 하였습니다. 저녁마다 단기 선교 일정을 마치고 저는 신약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9절,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구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내용은 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이니라. 제 말씀 속에 재리에 대한 욕심이 떠오를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돈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돈에 대한 세상의 염려를 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할 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것을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의 내용은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삼사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제물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귀신들도 잘 알고 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물로 한 제사를 주님께 내 진정한 마음으로 드림으로써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그분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제물 되셨음을 형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낼 때 그 마음을 보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주님이십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외치는 제사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내 진정한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분명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아시는 얘기겠지만 성경 속에는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지 못했지만 은혜로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왕에게 끌려가 죄값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현재의 단위로 바꿔보면 4조 원 정도의 빚을 탕감받았던 자가 700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하는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죗값을 치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를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이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보다 클 수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큰 세상의 빛이라도 우리가 받은 영원한 선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함께 주의 자녀된 내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렸을 적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참석했던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시며 제 이름을 부르시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 구절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의 내용은 이기는 자, 곧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해보면 이긴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또 이긴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끝까지 그 일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지키며 삶의 경주를 마쳤을 때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자녀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